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355보험 중에 업계에서 가장 가장 저렴한 에치손보사에서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어떠한 상품이 장점이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준비됐나요? 휘르륵 뿅! 자, 10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355 그리고 355 연만기와 새만기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일단은 333보다 더 저렴한 약 20% 정도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355 간편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333 같은 경우는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다들 아실 거예요. 소견이나 추가 검사,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3년 이내에 중대질환이죠. 약 20% 정도 더 저렴한 355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10월 5일자 날짜로.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중대질환이죠. 그래서 위에 3과 밑에 3은 또 5년, 5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3에서 이제 5년, 2년 더 추가됐다. 또한 입원 수술도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더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0% 정도 더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 하니까요. 355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렴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일단은 에치손보가 A사, B사, C사, D사 이거는 색깔만 봐도 어디 회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과 일단은 암진단금만 넣었을 때 보험료가 이마만큼 20% 정도 매우 저렴하다. 자, 일단은 간편 355 무해지 남성 보험료 비교해보니까요. 자, 남성 같은 경우 여성은 훨씬 더 저렴하고요. 남성 기준으로도 매우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333 보험도 저렴했지만 20% 정도 묶어 더블로 가! 그래도 20% 정도 더 저렴한 일단 10월달에 일단은 355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암만 비교했을 때도 D사나 에치손보사 이렇게 비교해도요,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봐도 일단은 22,000원 D사보다도 더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D사의 355 보험보다도 더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에치손보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고, 밑에 보면 355 보험이요. 일단 남성 납입 면제형 보셔도 일단 보험료가 K사 그리고 S화재, H 호랑나비, L 하이회사, 하이회사나 B5 보험사보다도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유사함은 물론 타사보다는 좀 비싸요. 근데 약간 비싸죠. 한 10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암진단금이 타사보다 20% 정도 더 저렴하다. 자, 내혈관 같은 경우는 타사보다 역시 더 저렴해요. 그리고 허혈성 같은 경우는 타사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심장질환은 타사보다 좀 더 비싼 반면에 암이나 유사암 그리고 내혈관은 더 저렴하다. 자, 밑에 보면요, 일단은 그 현대나 아니면 KB, 삼성 여러 군데랑 비교를 해도 22,000원인데 22,000원 되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사암은 2,800원이라도 타사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 자, 내혈관 같은 경우는 21,000원 그러면 DB보다도 더 저렴하고요. 21,000원이면 현대랑 약간 비슷하네요. KB나 삼성, 흥국, 롯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다. 허혈성 심장질환은요, 일단은 타사보다는 좀 더 비싸다. 15,000원이기 때문에 현대, KB, 삼성, 흥국, 롯데보다도 보험료가 비싸다. 허혈성은 비싸지만 내혈관, 유사암 아니면은 암 같은 경우는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도 타사 대비 종합적으로 보면 61,000원이에요. 여기 보면 61,000원. 하지만 타사는 70,000원대, 62,000원. 현대랑 비교해도 한 1,000원 정도가 더 저렴하네요. 타사 64,000원, 66,000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치손보가 타사 대비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상품 라인업인데 일단은 이 에치손보가
325는 일반 표준형 대비 176%, 매우 비싸죠. 333보다 162%, 335보다 130%, 355보다 120%인데 110%에서 120%예요. 무조건 120%는 아니고요. 110%에서 120% 정도. 그래서 건강 등급, 특히 SI 보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이 그 엣지손보 하나 그레이드보다 로그 앱을 통해서 건강 등급이 1, 2등급, A등급 판정 시에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업계 최고 조건의 상해와 질병 1호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회,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1회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있는 반면에 엣지손보는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없다 보니까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큰 장점이 있다. 그 연간 매회 보장이 된다. 지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로 바뀌었죠. 타사 같은 경우도 연간 1회나 M사 같은 경우 3회만 보장이 되는 반면에 일단은 엣지손보는 매회 생부약관, 임시출산요지금 재앙절개, 그리고 비급여,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큰 장점이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간자식 입원 땅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1억이나 2억 넣어야 되겠지만 엣지손보는 상해사망 안 넣어도요, 중환자시 입원 일당으로 최저 35만원에서 40만원만 넣어도 스코어링이 맞춰지기 때문에 상해사망이 높겠어요? 아니면 중환자시 입원 일당이 더 유리하겠어요? 그래서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중환자시 입원 일당으로 최저로 넣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I49 기타 부정맥이 5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60세까지는.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요, 60세까지는 1000만원 가입이 돼요. 그래서 유병자 355보험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이 60세까지 기타 부정맥이 1000만원 가입이 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바로 50만원, 기타 부정맥이 50만원으로 거의 뭐 1000만원에서 50만원이면 5%로 딱 내려가요. 60세까지는 현대해상이 해치 손보보다는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기타 부정맥이. 하지만 60세 넘어가면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 반면에 일단은 이 엣지손보 같은 경우는요, 기타 부정맥이 60세까지는 500만원 보장이 되고 60세가 넘어가도 일단은 65세까지는 500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66세에서 70세까지는 300으로 기타 부정맥 탑재가 되더라. 그래서 60세 전에는 엣지손보, 엣지해상, 그 60세 이상은 일단은 엣지손보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렇죠. 보호망이요, 하나 손해보험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60세까지는 기타 부정맥이 1000만원이 가능한 현대해상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60세 넘어가면 기타 부정맥이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65세까지 기타 부정맥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하나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65세 넘어가면 3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적항암치료비도 감액 지급 없이 업계 최대로 보장이 되고요. 그 2대 질환도 감액 지급을 업계 최고 금액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355 유병자 보험에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333이나 335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3개월 이내 진단 확정이 있으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되잖아요. 3개월이 지나야 고지 안 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엣지손보사들은요, 못 기다려. 3개월 못 기다리고요, 한 달만 지나도 인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355에서 3개월 이내에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3개월 못 기다려요. 한 달만 지나면 일단은 심사가 가능하고요, 당사 코드 무려 280개나 보장을 가입한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KCD 코드 기준으로 무려 6,532개나 운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인수 조건이 좋아요. 세 번째는 보장만, 보험금 지급만 잘 되면 되는데 보험금 지급은 나중에 보험금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을 잘 내려야 되겠죠. 네. 자, 일단은요, 경증 인수가 대상이 좋아졌는데요. 비수술,
또한 수술 치료 중에는 일단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폐혈증, 이석증, 뭐 위십이장,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경증으로 인수 대상이 변경 후에 3개월 지나야 인수가 됐지만 한 달만 지나도 인수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뭐 척추, 무릎, 뭐 근골계 질환 이런 부분들 연조직이나 관절증, 절단, 추간판, 무릎 인대 손상, 앙킬레스건, 탈구, 관절통, 골다공증, 골부 차병증 이런 부분들은요 3개월만 지나야 인수가 됐지만 한 달만 지나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자, 여기 자세히 볼게요. 최근 2년, 3년, 5년 이내에 예외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만 지나면 무려 228개에서 280개로 질병코드는 무려 6532개 질환으로 예외질환이 있더라. 한화 같은 경우는 예외질환이 한 달만 지나도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또 설계사분들 많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대표적인 거 보면 대장용종 다른 데는 3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한 달만 지나도 인수가 됩니다. 뭐 작은 근종, 뭐 난소난종, 뭐 생식기 질환,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지방종, 특히 위에 대장용종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나야 가입이 돼서 저번 달 가입 포기한 사람 많이 있는데요. 에치선보에 한 달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예외질환이 무려 280개나 있더라. 그 치아 쪽으로 뭐 충수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티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궁경부, 네, 그 요실금, 하지정맥, 절단 손가락, 어우 무시무시하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뭐 수술 무관한 거 있죠. 부비동염, 뭐 기흉, 자궁의 임신, 손가락,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손목, 갈비뼈, 골절, 여러 가지 골절이 있죠. 어깨벽면, 뭐 척추 분리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술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흔히 수두, 수족구병, 홍역, 아니면 안구 건조증, 여러 가지 있어요. 안면 뭐 신경마비, 뭐 홍반, 뭐 여드름, 뭐 발가락 염좌, 아니면 고관절 염좌, 뭐 상해로 입원해서 이런 거 수술 이런 거 다 가입이 됩니다. 한 달만 지나면 타박상, 화상, 아토피 이런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흔한 질병이나 상해로 포함이 되죠. 많은 분들이 3개월이 지나야 3호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이 됐지만 딱 한 달만 지나면 고지 후에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SI 보험에 가입 금액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지금 65세까지 2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70세까지는 1천만원, 그리고 심혈관 질환, I49 포함해서 500만원까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70세까지는 300만원, 그리고 심혈관, I49 제외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70세까지는 500만원. 그래서 9월에 가입금액 그대로 10월에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심혈관 특정 질환 합산해서 1000만원까지 65세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70세까지는 800만원 가입이 가능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일단은 I49 기타 부정맥이 간편보험이나 아니면 성인보험에 탑재가 됐죠. 그리고 또 어린이보험에도 탑재가 됐어요. 자, 부정맥이랑 부정맥은 정상 맥박이 아닌 정상 맥박은 거의 50회에서 100 사이를 들면 보통 정상 맥박이라고 하는데요. 100회를 넘어가면 빅맥, 50회에서 60회가 안 되면 서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맥의 종류는 빅맥, 서맥, 서맥성 부정맥과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눈다. 그래서 서맥성이나 빈맥성 부정맥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정맥 증상으로는 평소에 심장이 뛰는 거 못 느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빨리 뛰면서 가슴 통증과 함께 어지러움이 동반된 경우를 부정맥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정맥 진단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2주, 길게는 1년이 넘도록 부정맥을 진단을 해서 삽입하는 검사도 있다. 그래서 한 번씩 부정맥이 정말 요즘에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맥은 약물치료, 그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뭐 고주파 절제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연령에 따라서 요즘 10대, 20대에도 완치율이 높다. 그래서 부정맥이 8가지 대표 증상이 있는데요. 특히 부정맥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아니면 심부전, 피곤함이나 어지럼증, 아니면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실신, 흉통, 기력저하, 현기증 여러가지 증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전체 심질환 환자 수 중에 부정맥 질환이 정말 높은데요. 심장질환의 환자 수는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 안에 부정맥이 있죠. 네, 그래서 부정맥이 있는데요. 일단은 오른쪽에 부정맥 질환 수는 거의 다 I48, 심마세동 및 조동이 많고요. 아니면은 기타 부정맥, 아니면은 발작성 빈맥 I47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에치손보사에서는 성인보험에서 국내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지금껏 부정맥이거나 심부전 그리고 기타 부정맥이 탑재가 되었고요. 이거 말고도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에 2,000만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납입면제도 가능하더라. 우리가 30세 넘어가면 성인보험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성인보험에서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야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납입 면제는요, 30세 전에 어린이보험에서만 납입 면제가 되지만 이 에치손보사에서는 성인보험에서도 국내 최초로 뇌혈과 허혈성 심장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 65세까지는 통 크게 2,000만원까지 나오더라. 거기다가 산정특 내가 2,000만원까지 비갱시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병자 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일반 표준체에서도요, 가입 즉시 매회 1호종에서 수술비가 나오고 일단 1호종에서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없어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뭐 50%만 준다, 그 연간 1회만 준다. 하지만 에치손보사에서는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없다. 가입 즉시 오늘 가입했는데 내일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치액요실금, 체액충격파 아니면 급여나 비급여 암호거나 했어요. 연간 매회 눈질환 레이저나 백내장 아니면 요실금 이런 거 반복적으로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수님, 보호망님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릅니다. 파이팅! 네, 보험 소식은 보호망님이 단연 최고이신 듯. 아유, 감사합니다. 따봉!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머스크님, 보험사에서 유병자 상품으로 355 신상품이 많이 출시되더라고요. 보험료가 거의 일반체랑 10% 20% 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제임스님, 이렇게 표로 비교해보니 하나손보 355가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네, 내일부터 설계가 가능하니까 보험료 타이트하게 좀 비교해서 추천해드릴 거고요. 저 보호망 가장 가성비가 저렴하고 좋은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일단은 유병자 보험에서도 산정특례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료비 부담으로 높은 중증질환, 암, 뇌,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휘기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치매, 이 모두가 뇌혈과 허혈성에서 일단은 산정특례 진단비가 나오고 있고요. 진료비 부담이 높고 후유장애 및 재발률이 높은 뇌, 심장 2대 질환에서 수술비, 치료비 발생이 되면 진단비로 해결이 가능하고 소득 상실에 대해서 중증질환자, 뇌혈관이나 산정특례 대상자 연 1회는 매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뇌혈관 허혈성은 최초 1회만 받고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중증질환,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연간 1회, 그래서 한아림에서 355 보험에서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탑재가 되기 때문에 355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